다음은 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그중에 국가배상입니다. 493번 국가배상 청구와 사익보상 우리 판례도 국가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사익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다음 494번입니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사례로도 준비가 필요해요. 이때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직무상 의무와 관련해서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리상 자기 의무를 인정하고 있죠. 이것을 판례는 초법규적 1차적인 위험배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라는 게 일정한 적법한 공권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산업개설 촉진법령. 여기는요, 사회보호 취지가 없다고 판례가 봤어요. 그래서 신인증 제품에 대한 조달청의 구매 의무 위반,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호성이었고, 산업기술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만 있다고 봤어요. 다음, 496번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위는 사경제 주체의 행위 외 비권력적 사실행위 포함된다고 했죠. 이거 아주 여러 번 나왔네요. 다음, 497번입니다. 국가배상에서의 직무집행은요, 외형이론에 따라서 당사자의 직무집행 의사라든가 피해자의 인식 같은 걸 불문한다고 했죠. 외형이론입니다. 공무원의 주관적인 직무집행 의사도 필요 없지만 피해자가 직무집행으로 인식했는지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외관을 살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98번.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과 관련해서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죠. 자살위조 군 의무사 사건입니다. 권리남용의 원인이었던 그런 자살위조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했던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판례죠. 다음 499번입니다.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건축업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법규상 조리상 철회권을 인정한 예외적 판례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500번이네요. 손해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의 변제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가 유효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반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채권이 만족됐다. 소멸한다. 그러면 채무도 소멸한다. 그런데 국가는 자기 재산에 출연 없이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손해 공평한 분담의 원칙상 면책된 부분에 한해서 구상권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사시에서 사례로 출제도 됐습니다. 다음 501번 공용 차량. 국가나 지자체에 공용 차량을 운행했으면 자배법상 책임은 절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공용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다면 자배법상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같은 그런 차량 소유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이건 조문이네요. 생명 신체 침해를 위한 국가배상은 양도 압류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503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자, 교통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포함됩니다. 국가배상법에서의 공무원은요, 최강의 개념이에요. 법제상, 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504번 교통할아버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능적 공무원, 즉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면 다 포함되는 거죠. 다음 505번입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국가배상에서의 직무집행은 외형인으로 판단한다. 피해자 인식도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506번. 국가배상법에서의 법령 위반은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라고 판례가 판시했죠. 자, 이 키워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507번.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에서 국가의 선임 관리상 책임 이런 것들은 없죠. 특히 민법 사용자 책임 756조하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국가 선임 감독상 의무를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으면 면책되느냐 그런 규정도 없다는 것이죠. 다음 508번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하면 일단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원칙적으로는요,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예외는 학설 판례가 규율되어 있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정한 해석을 취했다면 그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하면 위법합니다. 공무원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법령을 숙지해야 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학습 파일들도 규율되어 있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공무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다음, 509번입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법령 해석 적용이 잘못이 과실이냐? 맞다고 했죠. 공무원은 전문가입니다. 510번. 공무원이 공익 판단을 잘못하였으나 행정 내부 기준을 따랐다면 그걸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공익 판단을 잘못했다.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겁니다. 한목적성을 결여한 거죠. 그래서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4분의 1응의 기준을 따랐다면 그럼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처분 기준을 따랐다는 말이 나오면 과실은 부정입니다. 다시 한번, 처분 기준을 따랐다는 말이 나오면 과실은 부정이에요. 국가배상은 부정됩니다. 다음 511번.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의했다면 과실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경과 규정 없이 행정입법을 시행해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됐겠죠. 이런 경우에도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의했다면 공무원의 과실은 부정됩니다. 511번. 훈련 장소로 이동 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수 있죠. 군용 차량이 사고 났을 때 국가배상 인정되죠. 직무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훈련 장소 이동도 훈련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죠. 다음 513번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법.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 보상받은 경우에 국가배상이 부정된다. 이게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죠. 실제로 보상을 받았는지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 니은법.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은 판례는 절충소를 취해서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해 공무원도 대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죠. 다음 디귿법. 공동불법 행위자인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견해죠. 자신의 부담 부분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니얼번입니다. 대법원은 전액 배상,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고소한 건. 대법원은 구상권을 항상 부정하고 있어요. 구상권을 부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미음번. 다만 헌법재판소는 전액 배상한 공물자인 민간인의 구상권을 부정하는 건 재산권 침해를 봐요. 위헌으로 봤죠. 현재는. 다음 514번 이중배상금지 원칙 종합 문제입니다. 자, 기업법부터 볼게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이중배상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니은번 순찰 중인 의무경찰 대원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 자,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된다. 순찰 중인 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자, 이건 앞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네요. 헌재는 전액배상 공물자인 민간인의 구상권 부정은 유언이라고 봤죠. 재산권 침해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전액변제한 1번입니다.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하고 있다. 앞에서 봤던 지문이고요. 미운 번. 공익근무위원은 위험한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이중배상 금전원칙이 적용되는 군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515번이네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전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실제 보상을 수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보상 수령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다음 516번.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조리상 자기의무가 인정되느냐? 앞에서 나왔죠. 성문법뿐만 아니라 이런 조리한 자기의무, 초법규적 1차적인 위헌배제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초법규적 1차적, 이 표현이 바로 조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517번.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일 때만 부작위한 국가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런 위험 상태가 아니었을 때 법령상 직무 집행이 손해방지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인정되느냐? 제가 아까 공식 가르쳐 드렸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야 부작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국가배상의 부작위가. 아니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공식으로 딱 알아두세요. 다음. 518번입니다. 공무원이 법령상 요건 절차를 준수했다면 유법성 과실을 인정할 수 없겠죠. 공무원이 법령상 요건 절차를 준수한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침해가 됐을 때 위법과실 인정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519. 사실상 전권위의 수령 경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둬야 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아요. 이건 좀 내용도 읽어봐야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 위원이라는 헌재 위원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입법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때 사실상 전공의 수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해야 될 그런 의무까지 인정되느냐, 여기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이 기득권까지 보장해 줘야 될 경과 규정을 입법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네요.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520번. 국가배상의 사유보상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앞에서 봤죠. 다만 판례는 이런 사유보상을 상당히 인과관계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됩니다. 직무집행위는 사실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했죠. 사경제 주체행위 외에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계획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다음 522. 공무원의 전부 인사가 법령상 기준에 위반되고, 근데 이 전부 인사 이게 이제 임용권 행사인데요. 임용 안에는 임명, 전보, 인사조치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임용에는 고도의 인사재량이 인정돼요. 그래서 위법성 과실을 인정하는 게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무원의 전보 인사가 법령상 기준에 위배되고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인지 부정.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번. 재판장비로 인한 국가배상에 판례 키워드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긍정하는데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인정한 경우는 헌재의 경우밖에 없어요. 헌재가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각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해줬죠. 이때 헌재 항변이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기각 결정이 나올 게 분명했다고 얘기했지만 이때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다음 525. 국가 입법 행위가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인정한 사례가 없을 뿐입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헌법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입법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정된 사례가 없는 이유는 결국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526. 법령의 사유보상이 없다면 국가배상 부정된다고 앞에서 봤어요. 527. 가해 공무원의 대해석배상 책임은 절충설에 따라 고유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528. 군산시 여조공무원 화재 사건이네요. 화재 사망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인과관계는 화재로 사망하다 보니까 소방법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식품위생법 위반과 화재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했어요. 좀 논란이 됐던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유명한 판례죠. 군산시 여정원 화재 사건입니다. 다음 529. 항고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는 걸로 봐야 되겠죠. 특히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항고소송보다 넓게 봅니다. 왜요? 항고소송은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인데 이거는 공정력이 인정되죠. 행정법관계 안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손해를 전보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가배상 가급적 넓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넓게 본다면 인용 판결은 미친다. 인용 동그라미가 많죠. 항고소송 인용 판결은 미친다. 기각 각졌죠. 얘는 안 미친다. 그리고 알아둘 건 뭐냐면 항고소송의 위법보다 국배 위법을 더 넓게 봐요. 국민의 손해 전보는 넓게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530.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이 나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건데 공무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고소송에서는요,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죠. 처분행위 자체의 위법적 것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인용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음 531번. 불가정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배상 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왜요? 불가정성은 행정쟁송만 안 된다는 효력이에요. 국가배상은 행정쟁송이 아니잖아요. 532.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충족하고 있으면 통상의 안정성을 구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이 부정되겠죠. 533번입니다.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사회적 객관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야 돼요.
다 534. 기간위임 사무에 관해서 위임청이 속한 행정주체도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보통 국가에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했다. 그럼 기간위임 사무죠. 기관위임 사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국가배상법상 2조 5조 책임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부담자, 국가는 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죠. 기관위임 사무에서는 위임청에 속한 행정주체가 2조 5조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5국공채에서 사례로 출제됐으니까 완전히 알아둬야 돼요. 기관위임일 때, 그리고 단체위임일 때 꼭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뭐냐면 대전시에서 시장이 충남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입니다. 그럼 위임청에 속한 행정주체, 대전시가 2조 5조 책임이 있고 경찰들에게 봉급을 준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그리고 사무귀속주체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렵지만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 535. 도로관리권이 적법하게 위임을 됐다면 위임관청은 사무처리 권한을 유지할 수 없어요. 대외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둘 다 막 이중으로 행사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위임을 했으면 위임한 위임청의 권한은 상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넘어간 것이죠. 다음 536번.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유지한 것도 외형으로 볼 때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직무집행 긍정이 된다. 다음 537. 국가배상법 2조 영주문의 설치관리상하자의 종합문제인데요. 기업권. 사실상 관리하는 소유권은 필요 없어요. 사실상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포함되느냐? 포함됩니다.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으면 돼요. 다음. 뉴은번. 담배 피던 고교 3학년이 난간에서 실종한 거. 이건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국가배상 부정입니다. 디귿번. 김포공항 소음사건은 왜 유명해요? 이게 기능상하자, 이용상하자는 인정해준 사안이죠. 여기서 참을 한도를 넘은 수인한도론을 썼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번. 편도 2차로에 돌멩이가 방치된 사건. 돌의 관리 부정상하자가 긍정되는데 관리 가능성이 기준이 되는 거 기억하십니다. 미연번.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물이 아니에요. 공물이 아니면 5조 영조분의 설치관리상하자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용개시 없이 국가배상법 5조 적용되느냐? 부정입니다. 아직 공물이 아니니까. 비읍번. 헌법에는 영조분의 설치관리상하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공물의 불법행위 규정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놓둬야겠네요. 538. 옹벽시설공사가 아직 미완성됐다면 아직 공물이 아닙니다. 공물이 아니면 영조물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다음 539.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하자의 의미. 이건 답안지에 쓸 가능성이 있어요. 자, 통상의 안전성인데 사회통념상 위험성에 비례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는 최종적으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가변차로 신호기 오작동. 이거는 국가배상 인정된 사안이에요. 사고 시 현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변차로가 이런 거죠, 여러분. 직진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제 편도로에서 만약에 편도 한 3차, 2차가 있다고 볼까요? 편도 3차. 가변차로 같은 경우는 아침이나 저녁 때 교통량이 달라지면 자, 이쪽으로 가는 차선인데 이 차선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즉, 편도 2차라면 양방향으로는 이제 4차가 돼 있는 건데 아침, 저녁 교통량에 따라서 차선 하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서로 오작동이 나면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쪽으로 가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는 현재 과학기술상 부득이하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입니다. 가변차로. 이 가변차로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추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신호 오작동이 잘못 나오면 기존의 진입방향으로 가던 차량과 가변돼가지고 반대 차선 차량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이거는 대형사고죠. 서로 그냥 마주보고 달려버리는 거니까. 따라서 가변차로 같은 경우는 신호기 오작동의 과학기술상 체크가 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못한 거니까. 특히 가변차로는 국가배상 인정된다. 예견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 예견 가능성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541번.
설치관리 상하자의 재정상은 절차적 사안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견해예요. 다음 542번.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다 포함되죠. 긍정입니다. 2조 5조 책임자 외에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다음 543번. 영주물의 설치 관리자 5조죠. 비용부담자 6조 1항. 다른 경우 누군가에게 우선 청구, 이건 아니에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44. 영조물 설치 관리 사항 책임의 점유자 면책 규정, 이런 건 민법 규정하고 달라요. 이런 규정 없다. 545. 자연재해나 제3자 행위가 경합에 따르더라도 손해 공동 원인이 됐다면, 자연재해나 제3자 손해가 공동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 상하자가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5조 책임은 성립합니다. 다음 546. 국도상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이 낙하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이게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봤어요. 쇠파이프 사건. 왜냐면 15분 전에 지나가던 관리 차량이 지나갈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쇠파이프가. 다음 547번. 적색 교통 신호구 전구 단선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 국가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은 다른 말로 관리 가능성이라고도 답안지 써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 가능성. 이게 없으면 국가배상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548. 매양리 사격장 사건. 기능 상하자를 인정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던 사안이죠. 549. 국가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와 달리 손해배상, 손실보상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한정돼 있어요.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손실보상에서 인정되지 않고 국가배상에서만 인정됩니다. 다음 550. 설치관리상하자 관련해서 주의무 혜택에 대한 주장은 면책사유니까 피고 행정청, 피고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551. 50년 발생 빈도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뭐 600년, 1000년이에요. 552. 교체를 진행 방해한 신호기 규정 고장과 설치 관리 상하자 여부 인정되지 않는데, 이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신호기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553. 단체장의 교통 신호기, 아까 설명드렸네요. 지방경찰청장이 위임했으면 기관임 사무죠. 배상 책임자, 지자체는 5조 책임, 국가는 봉급을 주니까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부담자 책임을 집니다. 다음 554번. 국가배상법 7조, 이거는 거의 유일한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상호 보증은 실제 조약 체결이나 또는 실제 배상 사례가 있는 줄 묻지 않고 그런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게 판례예요. 기대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다음 555번입니다. 사례 문제네요. 기업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심의의 배상 절차, 이건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어요. 자, 나머지는 중요한 지문이 아니어서 다 없앤 것 같아요. 다음 556번. 국배상법상 배상받은 이후로 보훈자 지원법상 보상금 지급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위헌 시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적용 범위를 축소해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험보상법상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이 안 되는 건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배상법상 배상받았다고 해서 다른 법령인 국가유공자법상 이런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558. 경찰의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 유양비, 이거는 손해배상에 가름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중배상 금지원칙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공무상 유양비. 다음 559번.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배상 2조 1항 단서 이중배상 금지원칙에 해당되느냐? 해당된다. 알아두십니다. 이거 두개 비교하세요. 공무원연금법하고 국가유공자법하고 좀 구분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법 자체에서. 이럴 때는 이중배상 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험한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들도 뭐다 포함되니까, 공무원연금은. 다음 560번. 국가에 대한 국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는지 긍정되고, 이제 5년으로 보죠. 다음은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